녹음준이 제 진주를 선물해 드릴게요. 오호, 조기야 고마워. 지수야, 수영장 갈 시간이야. 네, 엄마. 이제 치워야겠다. 하나부터 넣고, 고래 넣고, 마지막으로 조개 넣어야지. 어쩌지? 진주를 잃어버렸나 봐. 어떡해. 지수야, 늦는다. 얼른 내려와. 네. 톤트, 조개의 진주를 찾아줘. 꼭 수영장 갔다 올게. 우와, 조개의 진주가 없어졌대. 하, 또 찾으러 가야 해. 아이고. 진주 조개가 슬퍼하고 있을 거야. 얼른 찾으러 가자. 그래. 금방 진주를 찾아줄게. 진주는 내게 엄청 소중한 거야.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고. 정말 나도 한번 껴보고 싶다. 돈트, 조개가 슬퍼하고 있잖아. 조개야, 진주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가 언제야? 생각나는 걸 말해줘. 어제 낮에 바닷속 모래에 사는 조개 친구를 만나러 바다에 간 적이 있었어. 그때만 해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오, 그럼 바닷속으로 가보면 되겠다. 그럼 그 조개 친구만 만난 거야? 그 조개 친구는 못 만났어. 아, 맞다. 문어를 봤어. 내가 깜깜한 바위 틈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어가 다리를 꺼내는 바람에 그 빨판에 붙을까봐 간신히 피했어. 그 뒤로 바다에선 나왔는데 진주가 사라져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가봤는데 진주가 없더라고. 문어라? 일단 바닷속으로 가보자. 잠깐, 잠깐! 먼저 준비 운동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으이, 돈트, 빨리 와! 아, 알았어! 오? 여기가 그 친구 집 근처라고? 응, 맞아. 저기 바위 근처 모래 속에서 살거든. 아, 진주는 안 보이는데! 맞아. 조개야, 그럼 문어를 만난 곳은 어디야? 저기! 저기 바위 틈에서 살아. 나도 사실은 문어 다리만 봤지 얼굴은 보지 못했어. 문어야! 문어야! 우리 그냥 들어가 볼까? 도대체 누구야? 누가 내 낮잠을 방해하는 거야? 아, 여긴 캄캄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어이, 당연하지, 돈트. 문어가 먹물을 쌌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러다 내 진주 못 찾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 진주가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뭐야, 문어 다리에 붙어있잖아. 문어야, 우린 잃어버린 진주를 찾으러 온 거야. 맞아, 내 진주를 돌려줘. 아, 그래? 이게 조개 거였구나. 미안. 어제부터 내 다리에 붙어있더라고. 그럼 우리가 네 다리에 붙은 진주를 가져가도 되겠니? 응, 얼른 조개에게 돌려줘. 아, 내가 가져올게. 우와, 내 진주를 찾았어. 정말 고마워, 펀트 돈트. 그리고 문어도 진주를 보관해줘서 고마워. 진주를 찾아서 다행이야. 앞으론 진주를 잘 간직해. 조개야, 나도 나중에 진주 좀 빌려줘. 응? 돈트. 조개야, 아니야. 우린 이만 가볼게. 그래, 안녕. 우와, 조개야, 진주를 찾았네. 내가 없는 동안 펀트와 돈트가 찾아줬구나. 우리 다시 농주놀이 할 수 있겠다. 그치? 잠깐만, 내가 바다 친구들 좀 불러올게. 가만히 있어. 문어. 그리고 고래. 우리 같이 인형주놀이 하자. 좋아, 고래야? 좋아, 인어공주 지수. 문어 좋아? 응, 좋아. 야, 조개도 창성이야? 네. 휴, 신난다.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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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신난다. 응? 돈트, 어디 가? 나도 바다로 가서 인어 돈트가 돌아갈 거야. 아, 못 말려, 돈트. 나도 같이 가. 하트 프레임.